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출마 예정자와 간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수와 광양시장 선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해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31일부터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흥 해창만에서 숭어가 집단 폐사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 중 한 곳은 여수시장 선거입니다.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예비후보 8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여수시장 출마 예상자 9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장 선거 구도와 관전 포인트를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내 당내 경선 결과입니다. 권호봉 현 여수시장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낸 예비 후보는 8명으로 이들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최근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사실상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한 광화수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두 차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면서 쌓은 경력으로 비전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이천시 부시장을 지낸 김연철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도 오랜 공직 생활로 다진 노하우를 발휘해 여수 발전에 힘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창곤 현 여수시의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정치를 강조하면서 율촌 택지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기명 변호사는 여수시 고문 변호사 시절에 시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소통하는 여수를 만들겠다며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계원 전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경쟁력을 키우는 통합정치를 펼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선 도의원을 지낸 김종철 전 전남 도의회 의장은 오랜 지방정치 경험을 살려 100만 광역도시를 실현하겠다며 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성혜석 여수장학회 이사장은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천군의 행정통합 이후 단체장의 연임 사례가 없었던 여수. 현직 시장의 재선이냐, 새로운 단체장의 탄생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여수에 이어 광양시장 선거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은 현직 시장의 불출마 결정으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광양에서는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연속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선 도전이 유력했던 정현복 광양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 먼저 민주당에서는 3선 전남도의원을 지낸 김재모 전남체육회장이 지난 두 번의 낙선을 만회하기 위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양시의회 재선의원인 문양호 부의장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용재 전라남도 의원도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강조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보였던 김재휴 전 보성부군수와 정민기 광양시 의원, 박금표 전 YTN 국장은 도전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역대 광양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소속 정당이 없는 인사들의 행보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연복 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지낸 신홍섭 전 전남도 의원은 한 달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온 문선용 전 광양시 원예특작팀장도 결단력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양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무소속 정인화 전 국회의원도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잡겠다며 당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31년 국가공무원 경력을 내세우는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도 넓은 인맥과 추진력을 피력하며 일찍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직 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날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양시장 선거. 선거 막판까지 다자구도가 이어질지 안개 속인 상황에서 치열한 격전이 예고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전남은 여수 2,686명, 순천 2,538명, 목포 2,220명, 광양 828명 등 28일 하루 동안 13,6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 9곳에서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성에서도 요양병원 1곳에서 1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31일부터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만 5세부터 11세를 대상으로 확진자의 중증과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이 이용됩니다. 백신은 각 지역마다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튤립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신안튤립축제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가 예정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신안튤립축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연속 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6.9원이 오르는 건데 월평균 307kWh를 쓰는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면요. 한 달에 2,120원가량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만큼은 2분기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면 서민들에겐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또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인데요. 다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원가 폭등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비교적 전기요금 인상폭은 크지 않아서 서민들의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미래 세대가 공기업의 부실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꿀벌 실종입니다. 전국적인 꿀벌 실종 현상으로 전남 지역 양봉 농가의 7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1,280농가 벌통 10만 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충 방제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벚꽃 엔딩입니다. 강진군이 금국사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식 행사는 취소하고 야간 조명이나 편의시설은 일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밤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 조명이 켜지고 2일부터 3일까지 버스킹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선박의 전기 추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9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 추진 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단위의 사업 참여 등 친환경 전기 추진 기술 기반 구축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목포시와 전라남도, 한국전기연구원, 선박해양클린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국내 상장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6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 주식 소유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는 37만 5천여 명, 전남은 30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51.9%, 전남은 7.7%가 늘었습니다. 다만 전국 주식 투자자 규모에 비해 광주는 2.2%, 전남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제원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화됐지만 주식시장의 화랑새 때문에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철새 도래지인 고흥 해창만에서 숭어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2일 해창만 일대에서 숭어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결과 병원체나 중금속, 독성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은 잉어와 붕어 등의 사체로 추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순천시가 기념행사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수행기관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법인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 10개 단체로 사업 규모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천 마동 음악 분수가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두 차례씩 음악 분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백이나 생일, 졸업 등 특별한 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목포 소방서가 취약계층 480가구를 선택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합니다. 목포 소방서는 지난해 발생한 주택 화재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감소한 사례가 4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됐고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려 발빠르게 대피하거나 초기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 국악원 토요 상설 무대에 진도 씻김굿 공연이 오릅니다. 진도 씻김굿 보존회는 다음 달 2일 국립남도 국악원에서 천궁을 주제로 코로나19 종식과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씻김굿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 주 뒤인 9일에도 국립남도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도 예정돼 2주 연속 진도 씻김굿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생활 불편 민원 신속 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지방선거 전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와 교통, 환경 청소 분야 불편 민원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이 접수되면 2, 3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고흥 귀촌귀논 행복학교가 개강했습니다. 고흥군은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3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